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오늘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06년 기이한 죽음이 시작됐다. 폐가 딱딱하게 굳는 급격한 섬유화로 죽어간 사람들. 이렇게 속수무책인 이상한, 그런데 과거에 내 아무리를 아무리 떠올려봐도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참 이상한 병이다.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간 사람들. 그 곁에서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 뒤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의 정체가 밝혀졌다. 보통 가습기를 사용하고 나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을 일으킨 건 바로 가습기 살균제였다. 가습기 물을 깨끗하게 하는 가습기 메이트. 세워둔 채로 살짝 눌러 요렇게 붓기만 하면 세균 번식 우려가 있는 가습기의 단점을 보완해준 가습기 살균제. 사랑하는 가족이 더 건강하기를 바라며 사용했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내 손으로 살다가 우리 아이한테 넣어준 살균제가 그게 우리 아이 숨을 막았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판매를 전면 중단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소극적이었다. 그해 11월, 당시 판매 중이던 20개의 가습기 살균제 중 6개 제품에 대해서만 강제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가습기 살균제가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5년 만인 지난 4월, 업체들의 사과가 이루어졌다.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접하다 보니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든 옥시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I would like to offer a heartfelt and sincere apology to all victims and their families.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옥시 기자회견 갔다고! 기자님들한테 메일 보내고! 우리 피해 피해자들한테 메일 보냈나요? 연락하셨나요, 우리한테? 지금 누가 찾아가라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 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뭐죠?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가해 기업의 사과를 피해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현 시점이 아닌 사건의 발단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혹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운이 없었다고 혹은 건강관리를 잘못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트에서 판매한 어떤 제품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기업들은 무려 5년 동안 사과하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기업들이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갑자기 앞다투어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들의 사과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과로 가족들의 죽음을, 고통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PD수첩에서는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심지어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야기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만난 피해자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견뎌야 했던 지난 시간이 외롭고 참혹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현민 씨는 아직도 아들 연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면 장투정은 어느 정도 하다 자잖아요.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근데 계속.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증상이 심해져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힘들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저한테. 폐렴인데 어닐모름 폐렴이 같다. 이 폐 자체가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 굳어가는 것 같다.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부부는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함. 결국 연우는 부부의 곁을 떠났다. 태어난 지 161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런데 아들 연우를 떠나보낸 슬픔을 채 느낄 새도 없이 더 큰 불행이 현민 씨를 덮쳤다. 아내가 쓰러져 응급실로 향한 것이다. 연우를 보낸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다. 담당이가 응급실에서 보자마자 힘들 것 같다. 대본 그 소리 내서 힘들 것 같다. 애 보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힘들다고 하니. 그러나 그 담당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병원에 살리러 들어왔지. 죽여 들어온 거 아니다. 좀 삶속 달라. 근데 뭐 약도 없고 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연우와 같은 병이란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아이의 죽음이 자신 탓이라며 내내 자책했다. 이 사진인데 이걸 꼭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얘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전시켰다. 그 죄책감이라고 할까 본인이? 가는 날까지 자기가 무슨 원인 모르는 병이 있어가지고 그 유전시켰구나. 항암제까지 써봤지만 아내 역시 차도가 없었다. 결국 연우를 보낸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내마저 현민 씨 곁을 떠났다. 그가 간신히 정신을 차릴 즈음 아내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 밝혀졌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였다. 아, 살균제구나. 차라리 나 몰랐으면.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걸 내가 내 손으로 내가 거기다 타고 내 앞, 그 앞머리에다 놓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게. 내가 밤마다 이거 타다가 거기다 놓고 나쁜 말로 하면 독물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생각하니까 또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에게 가해자라는 죄책감을 남긴 가습기 살균제. 수조에 번식하는 세균을 없애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 불티나게 팔렸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죽인 건 물속의 세균만이 아니었다. 사람들, 특히 어리고 약한 이들이 줄지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위험한 가습기 살균제는 어떻게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된 걸까? 1994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당시 이 제품은 감독하는 관련 기관도 통과해야 할 심사도 없는 관리 사각지대에 자리 잡게 됐다. 1994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첫 제품을 출시했고 이후 옥시, 애경 등이 뛰어들면서 20년 가까이 판매되어 온 가습기 살균제. 이후 대형 마트까지 앞다퉈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201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2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 때문에 피해 규모 역시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 그 전화 통화를 못할 정도로 피해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피해 규모는 이런 몇천 단위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많으면 수십만 명이 이런 건강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피해자 수는 530명, 그중 사망자 수만 해도 146명에 달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손상인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등급 심사를 통해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실한 경우엔 병원비와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등급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49살인 안은주 씨도 그중 한 사람. 지난해 10월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안 씨. 수술 후에도 힘든 병원 생활은 계속됐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막대한 치료비. 186만 3,050원. 맞습니다. 한 달 분만 타겠어요. 병원에 올 때마다 근심이 늘어만 간다. 한 달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 달치 약값이에요. 예, 약값이 180 얼마. 예. 한 달에 한 번 밀양에서 서울로 아픈 몸을 이끌고 와 약을 타가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한 달씩 200만 원만 쳐도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검사하러 계속 들어와야 되고 1인실만 써야 되니까 1인실 병실료 역시 뭐 45만 원 정도, 44만 8천 원 정도 되는데요. 수술한 거는 순전히 따로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을 1억 5천을 냈는데요. 그게 거의 다 썼다가 계속 이러시면 하면 이제 진짜 빚낼 때도 없고. 2010년 마른 기침과 숨 가쁨 때문에 찾았던 병원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비싸고 이게 보험이 안 돼갖고 이게 뭐. 그래, 그게 특발성 폐순 염증이라고. 그래갖고 자기도 그래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이렇게 젊은 여성한테 이렇게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렇다고 TV 이제 2011년도에 TV에 나오면서 딱 보는 순간에 저거다 하는 건 알았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썼으니까 내가. 청소년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던 안은주 씨. 은퇴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건강관리를 해왔지만 가습기 살균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신청했던 안 씨.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당연히잖아. 뭐 그냥 가습기 살균제 썼다 이제 가습기 피해자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이제 1등급 2등 이런 거 아니고 피해자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뭐 1, 2등 이렇게 낮아갖고 해가지고 가능성 낮음이라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딱 그거 써갖고 병이 온 건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영수증 첨부한 사람은 거의가 다 1, 2등급 안에 속해졌고요. 심한데도 아닌 사람들은 못 찾은 사람들도 굉장히 더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3, 4등급으로 밀렸대. 폐이식 수술을 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던 그녀. 정부에서 폐 손상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왜 본인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수술비와 치료비 때문에 3억 원에 달하는 빚이 생겼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약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수술받은 6개월밖에 안 돼요. 예, 네, 근데 약간 이래요. 왜냐하면 면역약을 먹고 있고 또 이게 한 1년간은 계속 감염 때문에 면역약은 평생 먹어야 된대. 심각한 후유증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3, 4등급 피해자들. 안은주 씨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는 또 있었다. 몸은 어떠세요? 좀 오늘 컨디션이. 아, 괜찮아요. 좋은 날 있으시고 안 좋은 날 있으셨어요? 예, 오전에는 좀 힘들어요. 아, 내가 일어나기가. 지금은 괜찮아요? 오후는 좀 괜찮아요. 윤정민 씨는 마트에서 사온 가습기 살균제를 쓴 이후 급속히 건강이 나빠졌다고 한다. 여기서 아빠가 여기 앉아서 계셨을 거야. 그래갖고 내가 숨을 못 쉬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서 아빠를 붙잡았지. 예. 그렇게 쓰러진 이후로 산소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윤정민 씨.
집안일은 물론 외출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한다. 산소통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도 힘들어요. 힘들어. 누워 있어도 힘들어. 정미 씨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산소통을 옮기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쓴 통을 내려놓고 새로 받은 산소통을 집으로 갖고 올라와야 하는데 그 무게가 성인 남자 두 명이 들기에도 버겁다고 한다. 가족들의 도움이 없다면 정미 씨 혼자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입대할 나이인 막내 아들은 자신이 없다면 산소통 운반을 어찌할지 걱정이다. 네.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내리는 건 그래도 어떻게 혼자는 해보겠는데 올리는 거는 혼자서 못해요. 네. 방에서 나온 정민 씨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한다.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건 바로 휴대용 산소통이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건물 옥상. 남편은 그림자처럼 아내의 곁을 지키며 산소통을 대신 들어준다. 옥상에 올라와서 한참의 숨 고르기가 필요한 정민 씨. 천천히 산책 준비를 한다. 그녀에게 병원을 제외한 외출은 이곳이 유일하다. 하루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옥상을 걷는 것도 그녀에겐 쉽지 않은 운동이다. 천천히 빨리도 안 되고 그래도 저렇게 해가지고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병마에 지지 않기 위해 정미 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제 폐가 다 지금 90% 이상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밑에 끝에 10%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폐로 어떻게 사냐.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무력해진 것이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 가벼운 기관지 확장증이 있긴 했지만 성가대 활동을 할 만큼 건강했던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급속히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이러지가 않았는데 그전에는 청가대 일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이랬던 사람인데 집사람 생각한다고 이걸 이제 이마트에서 사게 된 거죠. 이걸 아직도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이 제품을 가습기를 틀 때 집사람 위주로 분무가 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했죠. 그 후로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쓴 치료비만 해도 벌써 7천만 원에 달한다. 중환자실에 갈 때마다 드는 비용도 5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액수만 해도 엄청난데 혼자 둘 수 없는 아내 때문에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 때문에 병원비고 뭐고 애들도 나 때문에 학교도 쉬고 이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죠. 근데 왜 저걸 썼나 또 내가 또 잘못한 것 같고.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설명에 참여했던 등급 심사. 그 결과 정미 씨는 가능성 낮음에 해당하는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병원비조차 기대할 수 없어졌다. 저희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상급이라 해가지고 기존의 폐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예요. 정미 씨의 피해는 섬유화가 진행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기 전부터 기존 질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건강한 사람이 그 정도였다면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오히려 폐질환이 있었다는 사람들은 완전 열애시켜버린 이런 판정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상급 받은 사람들은 참 황당하죠.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희가 직업병을 판정하거나 그렇게 할 때 보면 기존 질환 자체가 이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서 현저하게 훨씬 더 악화된 것이 현저할 때 그런 경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존 질환이 악화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정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이미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직업적 특성이 그 질환을 악화시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또 있었다. 바로 폐와 관련 없는 질환이 생긴 이들이다. 비염, 천식, 뭐 폐렴, 기관지염, 후두염, 뭐 이런 식 부비동염 이런 식으로 이제 폐섬유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이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게 가습기 살균제를 쓴 이후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런 질환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피해자 산정 기준으로는 폐섬유화는 인정됐지만 심장이나 혈관 질환, 비염 등 다른 질환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조사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다른 질환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번에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유산을 했다고 이제 그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혈관이 보면 거의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분은 평균적인 연령에 그 나이대에 그 사람들이 보이는 속도보다도 한 30% 정도가 더 빠르죠. 더 빠르다는 말은 그만큼 혈류의 압력이 세고요. 압력이 세다는 말은 혈관 안에가 막혀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혈관에 손상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전문가는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특정 부위에 한정하지 않고 곳곳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게 반드시 폐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와 심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만약 갔다면 그 심장에서는 다시 대동맥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또한 피해자를 분류하는 현재의 기준은 폐에 한정된 기준이만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러 연구가 누적되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판정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증 폐 손상에 대한 연구 그거 하나만 갖고 전체 뭐 폐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기 손상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판정하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일주일 보면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관련성이 있다는 거는 중증 폐 손상에 관한 자료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건데 마치 가능성이 낮다, 비해당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는 적합치 않은 거죠. 조사가 충분치 않은데. 폐 손상만으로 분류하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전체 피해자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외면받는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입장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가 폐섬유하니까 당신네들 등급을 매겨서 일부 피해자들은 아예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정부가. 저는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갔는지. 환경부에 등급 기준을 폐로 선정한 이유를 물었다. 기존의 동물 실험은 폐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이제 폐 위에 대해서도 동물 실험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에서는 어떤 가습기 살균제를 쓰신 분과 안 쓰신 분과의 어떤 대조 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구상해서요. 이 폐위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그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반영되기까지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른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리 환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분명히 조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상 차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다 빚더미 앉아 있어요. 귀책 사유가 소비자한테 1%라도 있는 건인가 있거니. 이건 하나도 없거든요. 정부에서 인정된 제품을 정식 루트로 사서 그 용법대로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전문가들이 대거 동원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여전히 했던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불확실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가 바로 저는 이제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태도의 문제는 보다 그 피해 구제 를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피해자 지원 대상 등급은 폐섬유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확실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로선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하더라도 혹은 목숨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폐섬유화와 관계가 없거나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을 경우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폐이식을 받았거나 목숨을 잃고도 3, 4등급을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안은주 씨처럼 폐이식을 받게 될 경우 수술과 치료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개인차는 있지만 이식 수술에 성공한다고 해도 환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보통 5년, 길어야 1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 4등급 피해자들의 절규에 정부는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5년여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닐까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 중에는 농약으로 사용되는 성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독물질들이 어떻게 20년 가까이 아무런 제지 없이 판매된 걸까요? 허술한 유독물 관리 실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3년 전, 비디수첩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아픈 얘기를 꺼냈던 안성우 씨. 2010년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던 아내는 갑자기 쓰러졌다. 의사가 그러더라고. 중환자실 이제 들어가니까. 가방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배가 다 망가져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건 뭐 결국 그는 아내와 뱃속에 있던 둘째를 함께 잃었다. 작지만 행복했던 그의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 바로 가습기 살균제였다. 이게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육아 카페나 이런 쪽 있죠, 산모들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사라고 얘기했던 살균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넣어줬으니까 그러고 기억을 했죠. 제가 죽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단지 그 생각만, 어떤 생각도 안 들면 내가 죽였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안성우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각종 환경 문제를 다루는 한 시민단체 사무실이었다. 안 씨는 이곳에서 자신과 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다니던 직장까지 정리하고 이곳까지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집중 못하는 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구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문제
이곳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성우 씨. 그는 피해자들에게 기업들과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 개개인 간에 민사로 해결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개개인 민사로 한다고 밝힐 수 있냐. 못 밝히니까 정부에서 나서라. 정부에서 조사해라. 많이 쫓아다녔죠. 그때 정부 대응은 그러면? 자기들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입장이 없어요.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은 고작 10건. 그러나 피해자가 승소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건 바로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옥시 레킷뱅키저의 제품이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사장을 소환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의 일이다. 진실을 밝혀줄 수 있도록 검찰처에 최대한 성급 임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한테 고통과 많은 피해를 줘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가해 기업에게 5년 만에 들은 사과였지만 피해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도 그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응? 죄송합니다. 얼굴 맞대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 딱 앞에 놓고 그죠? 사과라도 해야겠구나. 그냥 연극하는 거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옥 씨는 영국 본사로부터 흡입 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실험 없이 2001년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 문제가 불거지자 옥 씨는 몇몇 대학에 두 가지 실험을 의뢰했다. 그런데 생식 독성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죽게 되자 이를 누락하고 유리하게 나온 흡입 실험 결과만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와 업체 측 연구원 2명 등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당시 15개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중 유난히 사망률이 높았던 것이 있다. 바로 세퓨 제품이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는 인터넷 정보로 제조됐다고 합니다. 육아 카페에 소개되면서 산모와 신생아들의 피해가 많았던 살균제. 제품 뒷면에는 덴마크산 원료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해당 기업에 확인해 보기로 했다. Then have you sent some sample of yes. PGH to yes. South Korea? Yes. I see. When did you send that sample? 2007. 2007. Can you tell me about PGH? What is it? It's a disinfectant. We have specialized in the agricultural purpose. Right. Did the Korean importers say the purpose, why they need it? Agricultural purpose. Agricultural purpose. 문제의 제품은 유럽에서도 승인한 살균 물질이라며 안전하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이게 살생 물질인데 사람한테 안전하고 무해하다, 마음껏 써도 된다.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논리로 광고를 했고 팔아왔던 거죠. 이거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인죄로 구속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독 물질들이 어떻게 국내에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당시 세퓨의 유해성 심사 신청서를 보면 자료 제출 여부를 신청자가 결정하고 있고 흡입 독성 시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옥시도 원료 물질을 카페트 항균제로 심사를 받았다. 업체들이 신고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만 정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유해성을 통과한 물질이 있으면 그 이후에 이 물질을 가지고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카페트에 항균제를 쓴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후에 한번 허가를 받고 나면 나중에 가습기 살균제로 쓰여도 다시 뭐 흡입 독성이나 이런 평가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죠.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유해 물질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여러 피해자를 낳았다. 올해 6살 난 쌍둥이 자매 나원이와 다원이도 그런 피해자들 중 하나다. 안녕하세요.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나원이와 다원이. 그러나 둘을 헷갈리는 일은 없다. 나원이 목에 있는 튜브 때문이다.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어. 돈이 찼어. 알았어. 말을 할 때마다 손으로 목에 있는 튜브를 막는 나원이. 바람이 세면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많이 먹어야 돼, 나원아. 김치 드지 말고. 왜? 김치 많이 먹어야 튼튼해지는데. 뭐 해줄까? 나원이의 목에는 얇은 튜브가 들어있다. 첫돌 무렵 시작된 폐 섬유화 때문에 기도가 망가져 기관 절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응? 몇 개만 더 줄게. 그러나 쌍둥이 중 처음 증상을 보인 건 나원이가 아닌 다원이었다. 다원이가 이제 먼저 증상이 왔었어요. 얘가 기침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보고 이렇게 어른들이 놀랄 정도로 기침을 하더라고요. 막 구역질을 하면서 얘가 그러면서 그 한 번 기침을 하고 난 이후에 숨을 이렇게 제대로 얘가 못 쉬더라고요. 호흡곤란처럼 이렇게 오길래 바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부산에서 그래서 제일 크다는 병원으로 갔죠 이제. 다원이가 무서울 정도로 기침을 해야 된 건 생후 6개월 무렵. 급히 찾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원이를 진찰한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보고 의아해했다.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어린 아기가 기흉으로 온 거는 처음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6개월 뒤. 이번엔 나원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얼마 안 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그날로 입원한 나원이는 두 달 동안이나 중환자실에서 나오질 못했다. 폐가 이렇게 자꾸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폐섬유화증이 오고 있는데 혹시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았냐 교수님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쌍둥이를 낳고 한동안 친정에서 지냈다는 미향 씨. 당시 미향 씨의 언니가 조카들을 위해서 썼던 가습기 살균제가 이런 비극을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미안하다. 근데 이모 때문이 아니잖아요.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걸 믿고 사용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상태를 촬영 도중 나원이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꼭꼭 씹어야지 그러니까. 꼭꼭 씹었어. 알았어. 천천히 줄게. 미향 씨가 급히 나원이의 체온을 쟀다. 팔 손들어. 오 열이 오르는데 열이 있네. 나원이는 38도까지 열이 올랐다. 석션 한번 하고 가자. 하고 나가자. 석션은 하냐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 그치?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하루 20번 가까이 해주고 있다는 석션. 튜브 안에 차오르는 이물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나원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요, 이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렇게 감기 나오면은 뭐 돌아서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뽑아줘야 아니면은 이 구멍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럼 숨쉬기가 얘가 힘들다 보니까. 착한 애서원이에요. 잠시 인터뷰를 중단하고 나원이와 병원에 다녀오기로 했다. 됐어, 나가자 이제. 나원이의 상태는 어떨까? 다행히 진료실 문을 나서는 나원이의 얼굴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가자, 가자. 자, 이제 일로 와봐, 나원아. 19일 날 이제 서울에서 바로 수술인데 나원이 갈비뼈에 있는 연고를 이제 목으로 이식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가보자. 서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 감기가 아까 열이 나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아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번 수술이 성공하면 나원이는 목에 있는 튜브를 빼고 남들처럼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쌍둥이 자매가 애견 가습기 메이트 폐손상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 동물 실험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못하니까 동물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나타났으면 다른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인과관계를 거기서 밝힌 거거든요. 쌍둥이 대가 사용한 것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혹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찾았다. 애경 이름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경이라면 달 수가 없는 게 가습기 메이트가 SK 브랜드입니다. SK 상표. 저희는 단지 거기에 일종의 그 저희가 판매를 하고. 제품 뒷면에도 제조원은 SK케미칼로 표기돼 있다. 두 업체의 계약서 상에서도 애경은 제품의 판매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조사인 SK케미칼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살균제는 기본적으로 독성이 있는 거고요. 독성이 없으면 살균을 못하잖아요. 사용할 때 얼마나 그 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쓰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걸 따라가지고 잘했냐 못했냐를 얘기해야지 물질 자체가 무슨 차이가 있나 물질은 다 독성이 기본 독성이 다 있는데 그러면 가습기 메이트를 쓴 피해자. 피해자들은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하고 지금 피해하고는 인과관계가 아직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SK케미칼 측은 제품의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쌍둥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된 건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 살균제가 위험이 확인된 만큼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이 추정된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했던 정부.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1월에야 6개 제품에 한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6개 제품에 대해서만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놔둬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피디님?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진짜 답을? 진짜 찾을 데가 없습니다. 애들 빚은 안 주고 진짜 그 부모라서 그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은. 이 세퓨는 개인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했어요. 세퓨 사용자들은 지금 현재로 어디서 뭐 보상이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그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5년 동안의 외로운 외침이 이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와 가족들,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지난 5년간의 언론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2014년 말 가습기 살균제 업체 15곳을 상대로 정부가 지원한 피해자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산도깨비와 다이소를 제외한 13곳이 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거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윤에 눈먼 대기업의 탐욕이 부른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카펫 항균제가 가습기 살균제로 둔갑하고 국민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도 이런저런 핑계로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독극물인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 유통된 과정을 밝히고 정확한 피해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